번호가 현찰게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자체도 번호가 현찰네. 번호 좀 다시 적으세요.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이게 또 이렇게 안 먹냐? 여기가 1번이죠? 여기 1번. 자, 번호 좀 잘 확인하세요.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번이죠?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가 4번이면 되겠죠? 4번. 4번은 좀 보이네요, 화면이.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5번. 여기가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그 옆에가 바로 6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7번. 8번하고 9번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8번이 원점에서 가까운, 요게 이제 8번이고요. 원점에서 가까운 게 8번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게 9번. 번호도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요 도면을 가지고 아까 이제 프로그램 짰던 거 이제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가 아까 절대치 지렵. 그 절대좌표를 말하고, 절대좌표를 할 때는 G90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G90을 넣어주면 절대좌표로 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도면을 보시게 되면,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거의 원점, 원점 기호 확인을 하셔야겠죠? 원점 기호, 원점, 원점 마크를 확인하시고 거기가 X0, Y0이 된다. Z는 무시하시고 X0, Y0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번으로 갈 거예요. 1번. 그럼 어느 축이 움직였어요, 지금? 1번으로 가려면 X축이 움직였죠. 그럼 X는 20점 넣어주시면 되겠고, X 20점. 그 다음 Y는 변해요? 안 변해요? Y축은? Y축은 안 변하면 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0. 0은 점 찍어요? 안 찍어요? 찍습니다. 찍는 걸로 갈게요, 우리는. G90, X는 20점, Y는 0점이 됩니다. 여기 1번 위치. 그 다음에 이제 2번 위치로 갈게요, 2번. 마찬가지예요. 절대좌표죠? G90, 절대좌표. X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벌어진 거예요? 80이죠? X는 80. Y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커졌어요? 40만큼 키우시면 되는 거고, 요게 2번 위치.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G90. 절대지령으로 해서 X. X는 3번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고 써있는 얘기죠? X는 100점. 그 다음 Y는 40 옆에 80이라고 써있네, 여기 있죠? 80점 넣어주시면 3번까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위치, G90. 얘도 마찬가지, 원점을 기준으로 거리값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리값이 이제 40이 나오죠. X는 40점. 그 다음 Y는 변화가 없으니까 80점까지 가주시면 돼요. 80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의 문제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갔어요, 얘기죠. 왼쪽 20만큼 갔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점이 돼야 되고, Y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40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갔네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마찬가지 G90. X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40. 그 다음 Y 같은 경우에는 원점 라인이네, 그죠? 그러므로 0이 되겠지, 0점. 요게 6번 위치. 그 다음 7번. 7번도 마찬가지, G90. X는 60만큼, 마이너스 60만큼 가주시면 되겠고, Y는, 얘도 마찬가지 뒤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 20만큼 가주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7번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8번 위치. G90. X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죠? 다시? 그럼 60만큼 가시면 됩니다. 플러스 60.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20만큼 갑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아니죠. 20이 아니군요. 40. 제가 잘못 봤습니다. 40만큼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G90. X는 80만큼 커지고요. Y는 마이너스 20만큼 작아지죠.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프로그램을 완료합니다.